민주당의 고질병, 세대 간 갈등 조장한 노인 폄하 발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인 1표 행사하나라고 막말을 뱉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습하고자 내놓은 청년의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한 취지라는 급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과 노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치게 하는 세대별 갈등 조장입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는 현재 기성정치가 청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근본적인 성찰과 정책 제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참정권을 제한해서 청년층의 표 비중을 높이고자 이용하니 민주당을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식 정치공학적 갈라치기, 쪼개기는 세대뿐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간 다양한 구조의 간극을 벌린 근본적 원인으로 사회적 불화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세대는 투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된다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또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의 과거 발언들이 부정적 영향, 나쁜 나비 효과의 본보기이고 예의와 인정이란 것이 남아있던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문제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서부터 고스란히 스며들어 의사와 간호사, 임대인과 임차인, 남성과 여성 등 직업, 계층, 성별까지 무조건 둘로 쪼개버리는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었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는지 현재 민주당 혁신위까지 이를 답습하는 못된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이용하는 정치 해충입니다. 애당초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친위 구태타를 위해 탄생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선배들에게 상처 주고 국민들에게 불편한 언행을 지속하는 스트레스 혁신위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 혁신위란 이름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